야,요새 여기저기서 부산 엑스포, 부산 엑스포 하던데, 니 들어봤나? 들어봤지? 이 엑스포가 뭔지 알아? 세계 3대 빅 이벤트 아이가? 월드컵, 올림픽, 엑스포. 좀 하네? 인류의 과학적, 문화적 성과와 미래상을 제시하는 초대형 축제 아이가? 뭐, 전화기, 에펠탑, 비행기, 텔레비전. 다 옛날에 엑스포에서 처음 나온 거라더라. 엄마 똑똑하네. 근데 엑스포도 종류가 두 가지가 있거든. 등록 엑스포, 그리고 인정 엑스포. 부산에서 2030년에 등록 엑스포 유치하려고 준비 중이란다. 그 두 개 뭐가 다른데? 등록 엑스포가 인정 엑스포보다 훨씬 규모도 크고 알아주지. 진짜 좋은 게 뭐냐면 등록 엑스포가 인정 엑스포보다 비용 부담이 적다. 인정 엑스포는 개최하는 나라에서 참가국 전시관을 다 지어줘야 되는데, 등록 엑스포는 개최국은 땅만 제공해주고 참가국이 알아서 자기 돈으로 전시관을 짓거든? 행사장은 나중에 관광지로 활용하면 되고. 그러면 예전에 대전이랑 여수에서 했던 것도 등록 엑스포가? 아, 그건 인정 엑스포. 일본은 지금까지 등록 엑스포 두 번 개최했고, 중국도 2010년에 한 번 했는데, 우리나라는 등록 엑스포는 아직 한 번도 개최한 적 없다. 우리나라도 한번 해야지. 해야지. 마, 부산에서 2030 엑스포 하면 아들 데리고 같이 갈래? 유치할 수 있겠나? 경쟁 진짜 치열할 것 같은데. 방법 있지. 지금 2030 부산 등록 엑스포 홈페이지에서 100만인 서명운동하고 있다더라. 서명할까? 하자! 그래, 하자! 미래 세대를 위한 선물. 2030 부산 등록 엑스포 100만인 서명운동에 동참해주세요.